대전 서구 을은 대전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릴 만큼 여야 모두 총선 승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선거구입니다. 법조인 출신인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누가 앞서가고 있는지 이선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조인 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대전 서구 을은 3선 도전으로 수성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양홍구 후보의 도전이 뜨겁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내일이 투표일이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 52.1, 미래통합당 양홍구 후보 36.8%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차이는 15.3%포인트로 박 후보가 앞서고 있으며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유권자는 8.2%였습니다. 성별 지지도 면에서는 남성은 박범계, 양홍규 두 후보 모두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지만 여성은 박 후보가 양 후보에 비해 30% 이상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18세부터 40대까지 박범계 후보가 앞섰으며 50대는 엇비슷했고 60대 이상은 양홍규 후보가 높았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는 당선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박범계 후보 56.9, 양홍구 후보 33.1%로 박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구을 지역 비례정당 지지도는 미래한국당 27.8, 더불어시민당 26으로 비슷했고 열린민주당 12.4, 정의당 10, 국민의당 8.5% 등이었습니다. 지난 16대 이후 총선에선 진보와 보수의 승리 비율이 비슷한 형편으로 박범계 후보가 3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숨은 보수표가 작용해 양홍규 후보가 승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